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기 안 당하기입니다. 사기 안 당하기. 사기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어떤 방법이든 나를 속여서 나의 재산을 빼앗는 것. 이게 이제 사기죠. 그런 거 말고도 내 재산을 잃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분실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내 것을 훔쳐갔다든지. 네, 절도죠. 이 분실이나 절도하고 사기는 굉장히 다른 거죠. 여기는 누군가가 나를 속인 겁니다. 한국이요. 이 사기 이 범죄 1위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가 1위인데요. 세계 1위입니다. 사기 이 범죄가요. 이거 어쩌다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눈 뜨고 코 베인 세상이라고요. 눈 떴는데 코를 싹 베어간단 말이죠. 그러거나 또 이렇게 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 공화국. 네, 사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사기 공화국.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기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제일 많은 게 이제 금융사기죠. 네, 금융사기. 금융사기라는 것은 제일 큰 게 이제 투자입니다. 두 번째가 대출 또는 신용회복. 세 번째가 보증.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사기라 그러고요. 또 내가 빚을 줬다. 네, 이걸 갖다가 대갚지 못한다.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금융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도박사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르내리죠. 오르내린 게 뭐냐면은 보이스 피싱, 네, 그 다음에 스미싱, 그 다음에 파밍,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보이스 피싱은 흔히 들어보셨죠. 그 피싱이 그 낚시하다의 그 피싱이 아닙니다. 낚시하다의 피싱은 F-I-S-H죠. 그런데 보이스 피싱의 피싱은 P-H-I-S-H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사기란, 뭐 쉽게 말하면 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뭐 내가 뭐 너희 뭐 아들을 납치를 했네, 아니면은 뭐 네가 금융 정보를 유출했네,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전화를 걸어서. 이게 이제 보이스 피싱이고요. 스매싱은 요걸 문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의 그 피싱하고 문자의 그 SMS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스미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밍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금융 거래를 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제대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인터넷이 그 기관이 아니고 가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맡겼는데 돈을 갖다가 옮겼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로 옮겨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다가 옮겨진 거죠. 이걸 갖다가 이런 사기를 파밍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좀 뜸해졌는데요. 이메일로요. 계속 무슨 펀드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옮기려고 하는데 비용을 얼마 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이지리아나 하여튼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실제로 넘어간 사람도, 속아 넘어간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인터넷 펀드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한데요. 경품에 당첨됐다. 이렇게 이제 뭐 우편물이 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품에 당첨돼서 타려고 하면은 뭐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뭐 수수료가 붙고 그걸 그대로 이제 뺏기는 거죠. 부동산 사기. 이거 뭐 종종 들어보셨죠? 네,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데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땅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땅 개발돼서 뭐 큰 얘기 남길 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사기고요. 물건을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 건강식품으로 사기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기치는 것. 이게 이제 입시 사기. 또는 취업 사기, 또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청년들을 갖다가 다단계에다가 이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단계 사기, 또는 이제 은퇴 후 창업을 갖다가 많이들 원하잖아요. 그러면 은퇴 후 이 창업을 미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이게 이제 은퇴 후 창업 사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뭐 꽃뱀 사기, 네, 그다음에 연애 사기, 그다음에 혼인 사기, 네, 결혼하겠다 그러고 금품을 갖다가 이 갈취해서 도망가는 이런 사기, 네, 그리고 종교인 사기 또는 무속인 사기, 이게 다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 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기가 이루어지려면은 사기 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 사기 치는 사람을 이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은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큰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사기꾼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사기꾼은 전문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사기꾼은 항상 내 주위에 있다. 이 세 가지 특성입니다. 사기꾼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 네.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꾼 못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똑똑해요. 네. 그리고 인물도 훤칠합니다. 사기꾼까지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순하고 어수룩할 수도 있고 훤칠하긴 하지만은 네, 그런 외모를 갖춘 사람이 더 사기꾼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아, 되게 또 가진 것 같아요. 뭔가를 가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진 전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쁜 것 같고, 아, 또 사기꾼은요 무슨 능력이 있냐면은요 사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하고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금방 알아요. 나하고 친해지는 능력이 되게 강하고요. 또 내 편 만들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이제 사기꾼의 능력이죠. 조금만 더 나가면은 남을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이게 이제 사기꾼의 아주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사기꾼은 전문가다라는 거거든요. 네, 정말 뭐 처음 사기를 저지른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정말로 한두 번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예요, 이 사기를 갖다가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유능한 영업사원, 네, 거의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네, 정치가 또는 변호사, 아, 또 광고 전문가,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네, 사기꾼에 가까운 거죠. 굉장히 전문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기꾼은 항상 내 주위에 있다. 그래서 사기를 누가 치면은 저 사람 엄벌에 처해, 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돼, 뭐 이런 하여튼 처벌 법하고 처벌을 갖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기꾼은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위에 있다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가 피하려고 하잖아요. 뭐 손을 닦고 뭐 이 저 마스크를 하고 이런 피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기꾼도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는 항상 사기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기꾼은 항상 내 주위에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내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 내가 사기를 당한다고 하면은 내가 왜 사기를 당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내가 대박과 불로소득을 원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역량을 잘 받아서, 또는 남을 잘 믿어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이건 다 뭘까요? 다 남이죠. 세 번째도 이거랑 조금 비슷한데요. 나는 혼자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려면 자신이 없고 불안해요. 그래서 남하고 꼭 같이 해야 돼요. 또는 나 혼자는 못하겠으니 남의 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도 꽤 흔한데요. 그게 뭐냐면은 다 정도가 있어요. 네, 정도가 있고 법이 있고 바른 길이 있는데 나는 편법을 원해요. 네, 조금 이렇게 편법이 항상 존재해. 근데 편법을 믿는 거죠.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급행료라는 게 있었잖아요. 남들은 다 줄 서는데 나는 급행료를 내고 나는 먼저 들어가. 네, 이게 이제 편법입니다. 네, 이게 익숙하면은요 다른 데서도 이런 걸 찾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이용하는 게 바로 사기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도 이제 흔히 일어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네, 또는 내가 외로울 때, 이것도 사실 불안정에 해당되는데요. 이럴 때가 이제 사기꾼이 내 주위에서 더 잘 나를 알아보게 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 전화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 전화를 갖다가 기다려요. 전화 오기를.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또는 전화가 오면은 바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도 바로 받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정보력이 약하거나 문서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뭐 이거는 그냥 금방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인데요. 여덟 번째 마지막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를 한번 당해 본 사람. 이 또 당합니다. 참 희한하죠? 물론 사기를 한번 당해보고 안 당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잘 보시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게 내가 또 당하는 이유가 되죠. 이제 내가 사기 당하는 이유를 아셨죠? 그러면 사기 안 당하는 이유?
네, 그 이유를 그대로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대박, 또 불로소득이 아니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쫓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돈은 내가 일해서 스스로 번다. 네, 이러시면은 사기당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남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그런데 남에 의존해서 사기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내가 잘 못하더라도. 두 번째는요, 남의 덕 보고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남의 누구의 줄 서서, 네, 이렇게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꼭 사기를 당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투자인데요. 이것도 이제 투자를 잘하면은 큰돈 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게 큰돈 번다고 할 때가 이미 사기입니다. 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도 간혹 가다 있기는 해요.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례는 극소수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쪽박이 되는 거죠.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투자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내 여윳 돈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는 그냥 없어도 돼. 이런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네. 또 투자를 하실 때는 아 이건 없어도 돼. 그러니까 잃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었다고 내가 쪽박되는 것도 아니고 잃었다고 내가 크게 뭐 힘들 것도 없는 거죠.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될 것. 빚져서 한다든지 내전 재산을 갖다 거기다 건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랬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내앉게 됩니다. 세 번째가 또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 예, 아는 사람과 돈 거래하기입니다. 즉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족, 친구, 뭐 동료, 아니면 친척. 네, 이렇게 동거를 하면은요, 뭐 물론 좋을 때도 있는데요, 상당 경우가 이게 참 어렵게 끝납니다. 그래서 동거를 할 때는요, 빌려줄 때, 특히 빌려줄 때는요, 빌려준다고 뭐 빌려주는 형식은 갖추더라도 내 속마음으로는요, 빌려주는 게 아니고 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준다니까 내가 모든 걸 통틀어서 줄 수는 없겠죠. 보증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할수 있는 여유 내에서 보증을 쓰라는 거죠. 만약에 보증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물어낼 수 있다. 네, 내가 준다. 이렇게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주면은 고맙고, 못 갚아도 할수 없고, 또못 갚았다고요? 뭐, 의를 끊거나 그러지 마세요.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시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요, 또그 사람이 잘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다 포기하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되갚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끊을 수 없는 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요,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을 때, 아, 되도록이면은 정도를 가라는 겁니다. 편법을 찾지 말고. 편법을 찾으면요, 그것도 남에 의존하지 마세요. 남에 의존하면 이미 사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편법을 찾으세요. 네, 그러면은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네, 이럴 때는 이제 동거래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이 그리워지고 사람이 필요해요.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는요, 관계로 이내 불안과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먼저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일단은 이 불안과 이 외로움을 갖다가 먼저 맞서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를 먼저 하시라는 거죠. 관계가 있을 때는요, 그래도 그 관계 있는 사람하고는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가요, 우편물, 이메일, 뭐 전화, 문자, 인터넷. 이건 믿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닥터유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이용하지 하나도 안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믿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람 이름은 없고 무슨 회사 이름이나 기관 이름만 있어요. 네, 이래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요, 꼭꼭 전화를 합니다. 내가 거꾸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다음에, 아, 그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이미 사용한 데는 괜찮습니다. 이미 사용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 하는 것이거나,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꼭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라는 거죠. 이메일 우편물 절대 믿지 마시고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지도 말고 뜯지도 말으세요. 전화나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온 전화, 문자 보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네, 정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요, 나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알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늘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전화를 갖다가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로 받질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전화를 많이 쓰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뭐 15분 정도면은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가 왔다 그러면 15분 내내 전화를 해주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바로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생각할 틈도 없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다 그랬어요. 이 사기꾼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바로 엮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기 전에. 그래서 바로 받지 말고 한두 번 정도는 생각하고 받아보시는 것. 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뭐 받아도 되고요. 모르는 사람은 아예 받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예, 다시 오면은 그때 생각해보라는 거죠. 내가 본격적으로 돈 거래를 하고 싶으세요? 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과 펀드를 하시든지 이런 걸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대로 학습을 하시고 문서 같은 것도 꼼꼼히 다 챙기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모르는 것을 빙자해서 누군가가 사기를 친다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내가 한번 일단 사기를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왕왕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내 실수이기도 하고, 아, 나는 잘못한 건데 저 사람이 좀 그랬어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내가 그냥 드러내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당합니다. 희한하게요. 근데 거꾸로 해보세요. 드러내놓고 남한테 얘기도 하고 신고를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좀 곤욕을 치렀잖아요. 다음에는요 안 당합니다. 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경험이 되는 거죠. 네, 감추면은 또 당하게 되고 드러내면은 경험이 됩니다. 혼자서 그대로 덮어버리면 습관이 되고요. 내가 드러내면은 나의 경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중으로 당하지 않깁니다. 제가 이중으로 당하지 않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500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 이게 분하고 원통한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탈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달 동안 입원하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퇴원했어요. 그랬더니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500만 원 잃었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직사하게 고생했죠. 2천만 원 또 잃었죠. 네, 나중에 잃은 게 훨씬 크죠. 요거를 이중으로 당하기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사기당한 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내 실수건 사기꾼이 교묘하건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당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받아들이세요. 자, 받아들이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만 해도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안 아프고 병원비 안 쓰는 것만 해도 돈을 버는 거거든요. 하물며 조금이라도 회수하잖아요. 그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잃었다고 쳐도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일자로 끝나고 더 이상 잃지 않는 것만 해도 버는 거고, 조금이라도 회수하면은 단 뭐 100만 원이라도 회수했다. 그럼 100만 원을 번 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즉 사기꾼은요, 항상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고 안 당하고는요,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